걸어가겠습니다. 한 15분? 네, 저는 지금 출근길입니다. 우와! 짠! 여기가 저희 집 앞풍경. 대만은 날씨가 늘 흐려가지고 이렇게 우산을 늘 들고 다녀야 돼요. 저희 교회 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만두집도 있고. 출근을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출근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목사님 방입니다. 짠! 보이시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를 담당해 주고 계시는 권상덕 선교사님입니다. 목사님 한 말씀. 수위 전사님 여기 와서 늘 고생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해서 항상 감사해. 목사님 진짜 감사하신 거죠? 그럼 대단해. 아, 감사합니다. 수위 저 시집도 가야 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은 교회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여기로 가면 제가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여기는 아가페실입니다. 원래는 애찬을 담당하는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애찬은 하지 않고 대신 성경 공부랑 새신자 교육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은요. 두둥! 예배실입니다. 짠! 이쁘지요? 네, 여기는 제가 있는 사무실. 지금 한창 사역 준비 시간이어가지고 습한 곳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제자리. 지금 세례자 교육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여기는 저희 또 다른 사무실입니다. 제가 주로 청년부 설교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곳인데요. 이번 주에 하필 또 종교개혁주일이라 종교개혁주일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오랜만에 학부 때 열심히 필기한 공책들을 꺼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회장 친구 피아노를 도와준다며 가지고 지금 갑니다. 교수님도 어색한데 어쩔 수 없어. 자, 짠! 저희 부회장님이자 저희 예배 반주자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안녕하세요. 죄송하다. 가져갈게요, 목사님. 그래가. 아이고. 네. 이렇게 주보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무실 가서 이제 주보 작업을 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주보를 보내주시면 저는 여기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해야 돼요. 자, 여기는 저희 청소년부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읽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음성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 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순간들을 함께하는 제 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쉐어하우스를 생각하면 흔히 살 법한 그러한 풍경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다 전액 부담해서 내주고 계시고요. 스페인 건물들의 특이한 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블라인드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 집들도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안에서도 하나 치고 밖에서도 하나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양만이 필요.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러한 약속들을 했어요. 자, 이 3절은 수현이가 한번 읽어봐줄까요? 예, 왕이 이르되 사흘의 집에. 자, 그러면 태연이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오늘은 고모 집에 점심 먹으러 갔어요. 특별하게 하는 건 없는데 내일 시합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호철입니다. 저는 지금 주일 예배를 위해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문 닫혀 있는 여기가 저희 방이고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데는 자그레브 한인교회입니다. 자그레브 한인교회는 크로아티아의 유일한 한인교회로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은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2시면은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돼가는 시점으로 돼가는데 저는 2시에 시작이라서 오전에는 좀 여유롭게 다른 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출근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침 6시 되면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거의 낮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니 회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일찍 나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아니 점심부터 1시 26분 1시 26분 이렇게 나와서 일찍 예배를 준비한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십니까? 하지만 목사님의 첫째 딸 셋째 딸 둘째 아들은 안 비밀. 아,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모님이십니다. 네, 사모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예배드린 예배당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10월 넷째 주 자그레브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Hello.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석준이 생일 파티를 하러 갑니다. 우리 청년들 항상 웃는 우리 완전 가식적인 웃음. 웃어. 오늘 썸머타임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두워졌어요. 5시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요 기도회를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네. 룸메. 하이.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자그레브 이제 광장 한 걸어서 한 20분 떨어져 있는 거리고요. 트램으로 하면은 한 네 정거장이면은 도착합니다. 수요 기도회는요,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자그레브 한인교회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관에서 드리는데, 이제 9월 달부터 저희가 대면으로 드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면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합니다. 10월을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끝내고 11월부터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김경근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방금 운동하고 왔고요. 다시 기도하러 갑니다. 오늘도 자미아를 지납니다. 자미아. 원래는 옛날에는 저의 이슬람 사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미술관으로 바뀌었다고. 아무튼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이제 갔다 와서 봅시다. 안녕. 여기가 주방이고, 제가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이제 식당 겸 저희 강당, 교회 강당.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이 문들이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방이고요. 그렇습니다. 만족스럽게 아침을 마치고, 이제 햇빛을 쐬러 갑니다.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잔디밭. 그리고 바로 그냥 햇빛이 이렇게. 지금 장보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인사하면 잘 받아줘요. 몰라도. 가보겠습니다. 장을 한가득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돼가지고 닭가슴살이랑 뭐 샐러드 할 거랑 바나나랑 뭐 블루베리랑 포기할 수 없는 건 탄산이라서 그 슈가 프리. 이제 집에 갑니다. 그 뉴스 앱을 끝나고 같이 식탁 교제한 다음에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솔선수범 하시는 그런 교회. 자, 제 방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제 침대가 있고요. 급하게 벗어놓은 옷들이 있고요. 아, 원래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은데. 아, 형 뭐 이렇게 지금 저 혼자 방에 살고 있는데 원래 여기 세 명이 살았어요. 이렇게 드라이기 뭐 이런 거 넣어놓고 여기 자전거 용품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옷장 있고요.
별거 없습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뭐 여기서 지내는 거 말씀드리자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외국인이 더 많다. 이제 한인교 있잖아요. 한국인들끼리는 뭐 다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근데 밖에 나가면 이제 거의 영어를 다 쓰니까는 그게 조금 다르고, 심지어 여기는 이게 유스 중고등부 애들은 오히려 영어로 말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말할 때 좀 못 알아듣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제 한국말로 좀 잘 해주고, 애들도 애들이 뭐 얘기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저도 막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 생겼고, 아직도 두렵긴 하지만은 교회 사역하고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스러워요. 평일에는 뭐 아침에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끝나면 제 생활이니까요. 또 잘 도와주세요. 오히려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인 공동체 분들이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에 더 가까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말 순수하고 그대로 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 열정이 좀 강력한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이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씩 첫 마음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랬었는데, 여기 교회 분들은 제가 살면서 보니까 진짜 바쁘고 야간 근무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가 밤에 야간 근무니까 지금 와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러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와서 막 교회를 도우려고 하시고. 근데 가장 다른 점은 되게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요. 전도사는 이래야 된다, 뭐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안 보였어요. 되게 자유로웠고, 저의 성격이 또 좀 많이, 많은 분들이 특이하다고 얘기하시고 뭐 또라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엄청 좋은 시너지로 발현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애들도 되게 좋아해주고 어른들도 그런 얘기나 그런 장난들을 되게 잘 받아주시고, 제가 지냈는데 되게 편했어요.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아, 한국 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내가 그냥 내 모습대로 사역을 해도 되는구나, 그냥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제게 주신 모습 그대로 그냥 사역을 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해준 귀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돌아갈 날이 5주 뒤 토요일이니까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제가 다시 올 수 있으면 그때는 더 많이 준비해서, 더 잘 준비해서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제가 사역하는데 도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신데 그냥 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1년 동안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앞으로도 계속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힘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부지런히 멈추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모두 건강히 행복하게 즐거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